네, 주소 주세요. 사무실. 이름. 네. 그런데 3개 들었네. 응? 생일은. 했어요? 네. 아, 왜 이렇게 싱싱거려. 앞뒤 전차가 다 막혔구나.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응? 신랑하고 사이 안 좋아요? 네. 어? 네. 왜 안 살려고 그래? 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저는 이혼하기가 싫은데 혹시 이혼수 같은 거 보여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안 했으면 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언니 사주로 보면 응? 올해 이혼수 들어져 있어. 올 내년 후년까지는 좀 조심 많이 해야 돼. 수가 사나워. 당신이 지금 앞뒤 전차가 다 지금 맥혀 있는 데다가 수가 사납잖아. 삼재가 들어서 언니가 올해 손재도 놔야 되고 망신살도 들어야 되고 어? 부부의 충돌 마찰도 들어와야 돼. 근데 이 집안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 네, 10개월 정도 됐는데 시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조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고혈압이 좀 있으셨는데. 신랑 사주 좀 봐요. 응? 결혼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 언니? 8년 정도. 제가 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몇 살이 그럼 결혼한 거야, 언니야? 일찍 했어요. 바로. 그래서 애가 좀 커요.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을 이혼하게 되면 아빠가 없잖아요, 딸이. 그래서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뭐야, 신랑? 신랑 딸. 나이 차가 이렇게 많이 나? 응? 생일은? 우리 신랑도 수가 사납다. 그러니까 30살이 들었구나. 근데 신랑하고 지금 불화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왜 그래? 이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돈은 아니고요. 가정사에 지금. 네, 저희. 이거 고집다툼이라는데, 응? 사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같이 살자고,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자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를? 네, 모시고 살자고 했는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혼하고 이혼하자. 누가? 혼자 제가요. 남편한테 이혼하고 그냥 오빠 혼자 모시고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그냥 혼자 사시게 하고 어머니 아버님도 아버님도 안 계시죠. 어머니 혼자 사셨으니까 형 이 신랑 형제 지금 장남이야? 아니 외동이에요. 외동이에요. 그랬는데 본인이. 그래서 남편이 제 말을 존중해줘서 그냥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남편이 돌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놓는데 10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남편이 저한테 좀 정례미가 떨어졌는지 그때부터는 뭐 각방 쓰고 쳐다도 안 보고 뭐 밥도 뭐 혼자서 자기가 알아서 해먹고 말조차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 눈도 안 마주쳐요 지금. 그러니 갑자기 이혼하자 하고. 신랑이 본인한테 많이 실망했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신랑을 이혼하자. 본인은 이혼하기 싫다. 지금 그거 아니야. 그치? 이혼수가 들었다, 근데. 어? 신랑 고집도 만만치 않아, 당신. 어? 근데 우리 언니도 내 멋대로 하고 사는 게좀 있어. 네, 좀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한테도 많이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는 것도 신랑이 자기 그좀 근데 굽혀서. 어머니 왜안 모셨어? 어머니가 아픈데? 네가 맏며느리면서? 솔직히 싫었어요. 왜? 병 치닥거리하기 싫어서? 그것도 그렇고 제 마음 자유롭게 살다가 같이 어머니 모신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구나. 부담이었고, 어디 갇힌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죠. 우리 상문이 또 있다. 예, 어? 두달 전부터 저희 친정어머니 또 많이 또 아프세요. 엄마가? 예. 엄마가 암이에요? 네, 두달 전에 암이 발견돼서 가족, 형제들도 있는데, 올케들이 또 모시기 싫다고, 저처럼 또 이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모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걸 알고부터, 더더욱 이혼을 더 하자고. 당신 할말 없잖아. 솔직히,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요. 근데 당신 되게 못됐네. 어?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지금 신랑은 있잖아. 어? 당신한테 서운한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친정엄마를 당신은 모시겠다라는 거야? 저밖에 모실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게 암 걸린 엄마를 어디 병원에 어떻게 그런 요양원에 그런 데 맡길 순 없잖아요. 신랑이 저기, 안 모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전제 욕심이겠지만 신랑이를 잘 설득해서 전 모시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하고 이혼도 안 하고 엄마도 모시고 싶고. 이제 마음이 지금 두 가지예요. 제가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너 이기적이야. 어? 네 엄마는 중요하고 시어머니는 중요하지 않니? 어? 그 남편한테 미안은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엄마부터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혼해야 되겠네. 아니, 네 엄마가 중요하면 남의 시어머니도 내 부모짠데, 어? 부모님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글쎄, 이 무당이 봤을 때 그거는 좀 당신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 어째, 어? 내 부모의 존중함이 있고, 어? 효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시어머니한테도 해야지. 당신 지금 신랑은 당신한테 무척이나 지금 화가 나 있고, 당신하고 지금 마주치기도 싫어, 지금. 응? 그리고 당신이 그런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해해달라고 하면 당신 못된 거 아니야? 업이네. 너도 자식 키우잖아. 어? 저는 제 생각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혼자 살아야지. 근데 저는 다 갖춰주고 싶어요. 남편도, 자식도. 그렇게 화목한 가족,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둘, 셋만 사는 게 근데 누군가가 아니잖아. 이렇게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도 모시기 아니, 싫었고. 그러면 부모를 당신 친정 엄마도 끼우면 안 되지. 그거는 이해를 하고, 신랑 쪽에서는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 근데 이상한 거 같잖아. 친정엄마는 어? 제 엄마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시어머니는 그럼 남편 엄마 아니냐? 그럼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전응아들이 얘기하는 말을 하고 있어. 당신 나한테 지금 얼마나 혼나고 싶어서 그래? 어? 당신 천면피야. 그렇게 말하고서 지금 시어머니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엄마 아프니까 내 엄마 신랑부로 지금 안 모시니까 당신이 지금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어? 당신 철면피지. 어? 이기적인 거지.
어? 당신 신랑 불쌍하네. 내가 보아하니. 응? 결혼 생활을 지금 18년, 몇 년을 한 거야, 지금? 17년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 당신 신랑이 착한 거네. 아니, 그러면서 당신도 딸, 자식을 키우면서, 어? 자식한테, 이 다음에, 당신은 늙지 않아요? 어? 언니 사상이 이상해. 당신 학부모 맞아? 애 키우는 엄마 맞아? 어? 그런 업을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야? 구구말리 인생을. 제업이야 이거. 신랑한테 납작 엎드려. 어? 신랑이 하지 말자 그러면 하지 말어. 어머니 친정엄마 어? 요양원에 보내요. 그래야지 무슨 입이 열 개라고 당신이 말을 하겠어. 내 부모 끔찍하면 남의 부모도 끔찍한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남의 부모냐? 어? 당신 딸어? 어? 할머니야. 어떻게 자식 키우는 엄마가 그래? 미안한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 야, 나 20몇 년 무당 생활하면서 당신처럼 뻔뻔한 여자는 처음 봐. 어? 나한테 정보는 태도도 지금 너무 기분 나빠, 나도 무당으로서. 어? 그래도 저도 약간은 미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요즘 저 납작 엎드려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언니야. 네. 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미안해. 내 실속 차려가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부부가 무슨 거래냐? 장사하냐? 응? 언니, 나 보라고, 나. 내 점사가 마음에 안 들어, 언니? 언니,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어. 울분 나고. 어? 제가 생각이 좀 더 많아졌어요,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제가 그렇게 살았 수 없구나, 그 생각도 들고요. 언니, 많이 반성해야 돼. 언니, 보아하니까 되게 까칠한 여자야. 어? 눈꽃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배려심도 없고, 아주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 인성이 안 된 여자야.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서운해하지 말어. 어쩔 수 없어, 나도. 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어? 정신 차리세요. 어? 신랑한테 지금 납작 엎드리세요. 당신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신랑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철없이 어? 그랬다 여보. 어? 내가 미안하다. 근데 제가 좀 풀어주면 남편이 조금 가라앉고 그럼 저희 친정엄마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그 친정엄마 얘기 좀 그만해요. 어? 지금 친정엄마 얘기가 그 대목에서 나오겠냐고.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남편이 좀 숙어들어서 친정엄마를 좀 같이 모시자 그러면 좀 그렇게 해줄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를 남편한테 제가 납작 엎드려서 사죄를 좀 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좀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하면 제가 남편한테 친정엄마 모시자고 하면 남편이 좀 같이 모실까요? 여태까지 내가 뭔 얘기했어? 어? 언니 나가. 가. 나 언니하고 대화하기 싫어. 언니 지금 계속 한 시간째 이 얘기하는데 나 언니하고 얘기하기 싫어. 가. 좀 딴 데 가서 가. 어? 언니 지금 언니 이익성만 찾겠다라는 거 아니야. 어? 돈 안 줘도 되니까 나가. 가요. 가 빨리. 점 안 봐준대. 아우 화딱지라. 어? 가요 빨리 가세요. 아.